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레즈나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과 야외 활동에 바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놀이터에서 놀아보는 그런 챕터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25강이고요. Let's play in the playground. 그래서 playground가 놀이터죠.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아요라는 우리 챕터를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날을 말할 때, 날씨나 어떤 날을 말할 때 우리 가짜 주어 it is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t is 형용사 day 2. So it is a 형용사 day 2 하게 되면 to 이하 하기에,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기에 it is a 형용사 한 날이다, 이런 말이 돼요. 조금 헷갈리시나요? 예문을 보면 더 쉽게 알수 있는데요. 바로 it is a perfect day to play in the playground.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기 perfect, 완벽한 날이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수영하기에는 날이 좋지가 않아. 뭐 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좋지 않다, bad라는 표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it is a bad day to swim. 오늘 수영하기에는 안 좋은 날이야라는 표현이 되죠. 자, 우리 오늘 소풍 가기 좋은 날이야. 여러분, 소풍 가다 go picnic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풍 가기 좋은 날이야, it is a nice day to go picnic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용사는 뭐 다양하게, 지금 우리는 perfect도 쓰고 nice도 쓰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awesome 이라는 AWESOME 하게 되면 최고의, 뭐 멋진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fantastic, 여러분, fantastic, 환상적인 이런 말이죠. FANTASTIC, 그래서 fantastic 이라는 표현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은 이 형용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막 풍부한 게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는 뭐 좋다, 나쁘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좀 약간 형용사가 이렇게 막 평상시에 다양하게 쓰진 않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형용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니까 이번에 영어 배우실 때 다양한 형용사 한번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표현인데요. bump into입니다. bump는 부딪히다예요. 그래서 bump into 하게 되면 부딪히다, 맞닥뜨리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they might bump into you 하게 되면 그들이 너와 부딪힐 수도 있어라는 표현이에요.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 여기서 bump into라는 표현 사용했고요. I bumped into Tom today 하게 되면 내가 오늘 Tom을 우연히 마주쳤어라는 표현이 돼요. You might bump into Jamie here. Jamie there. 여기 there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제이미를 마주칠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표현 보면요. 다음 거 확장해서 좀 다양한 표현들 입에 익혀 볼게요. 저를 따라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 할 수도 있어. might 이라는 표현 쓰면 됩니다. 그래서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 천천히 가야 돼. You should slow down. 너 걸려 넘어질 수 있어. 걸려 넘어지다는 trip over입니다. 그래서 you might trip over. 그러면 너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비올 수도 있어. It might rain. 자, 그는 나중에 올 수도 있어. He might come later. 너는 넘어질 수도 있어. You might fall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 trip over, 그 다음에 그냥 넘어지는 거, fall 이라는 표현 두개 배웠습니다. 자,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hav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you have to wait for your turn. 그래서 너의 차례를 wait for, 기다려야만 한다. You have to be careful. 너 조심해야 해. You have to go home. 너 집에 가야 해. You have to get down. 좀 몸을 숙여야 해 라는 표현이죠. 자, 오늘은 완벽한 날이야, 놀이터에서 놀기. 자, It is a perfect day to play in the playground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수영하기 나쁜 날이야, It's a bad day to swim. 자, 오늘은 소풍 가기 좋은 날이야, It is a nice day to go picnic 하시면 됩니다. 자, 우연히 마주치다, 부딪히다, bump into라고 했죠? 그들이 너한테 부딪힐 수도 있어. They might bump into you. 제가 오늘 Tom을 마주쳤어요, 우연히. I bumped into Tom today. 자, 너는 거기서 제이미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
You might bump into Jamie there.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표현들 더 입에 익혔으니까 영작하기 어렵지 않겠죠?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잠시 멈추고 해보신 다음에 답 맞춰볼게요. 자, 영작해보세요. 1번입니다. 오늘은 놀이터에 놀기 딱 좋은 날씨, 완벽한 날씨야. Perfect 이란 표현 쓸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It is a perfect day to play in the playground.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영하기 안 좋은 날씨야. 날이 좋지 않네. It is a bad day to swim. 오늘은 소풍 가기 좋은 날이야. Nice란 표현 쓸게요. It is a nice day to go picnic.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너와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부딪히다, bump into라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They might bump into you. 나는 우연히 오늘 톰을 마주쳤어요. 마주치다도 bump into죠. 그래서 I bumped into Tom today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제이미를 마주칠 수도 있어. You might bump into Jamie there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본문 외워 완성하기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 진행해 주시고요. 자, 놀이터와 관련된 영어 표현 아이들과 워크시트로 같이 해볼 겁니다. 놀이터는 playground. 요게 잘라서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죠. 그네는 swing. 그다음에 미끄럼틀 slide. seesaw. 그죠? seesaw 하면 됩니다. 시소. 그다음에 sandbox. 모래 놀이터죠. 그다음에 shovel. sandbox에서 우리 뭐 가지고 놀아요? 요 모래 삽 가지고 놀죠. 그 shovel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림에 비어 있는 부분을 아래에서 잘라서 붙여주는 거. 아이들과 즐겁게 손에 소근육 발달할 수 있도록 가위로 좀 잘라서 예쁘게 붙여보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공부하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